1851년 설립돼 퓰리처상을 무려 127번이나 수상해 언론사 중 최다 기록을 세운 곳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세계 여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탑2를 꼽으라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가 거론될 정도인데요. 뉴욕타임스의 모토는 바로 이겁니다. 신문으로 찍어낼 가치가 있는 모든 소식, 즉 아무 기사나 막 발행하지 않는 동시에 어떠한 중요한 소식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의 언론사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가 일본에 대형 충격이 될 만한 보도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말이죠.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이 정도면 다른 정치인이었다며 진작에 사임했어야 하는 수준이라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절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땅 매매 가격이 143억 원에 육박하는 이와 비슷한 크기의 땅을 매매가보다 무려 85%나 싼 가격에 모리모토 학원에 팔아 넘겼고 이에 아베 내각이 관여했다는 모리모토 스캔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친한 친구가 운영 중인 가케 학원이 수의대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개입한 가케 학원 스캔들. 최근 일본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 리조트 사업에서 중국 기업이 수백만 엔에 달하는 금액을 부정으로 반입하였는데 여기서 아베 내각의 핵심 인원 중 한 명이었던 아키모토 스카사가 관여됐다는 카지노 스캔들. 여기에 매년 4월 열리는 벚꽃 모임에서 아베 총리가 자신을 후원하는 이들을 초청해 세금을 사용한, 즉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벚꽃 모임 등 하나하나가 충격을 감추지 못할 사이즈의 스캔들인데 이 정도 스캔들이 터졌으면 벌써 아베 총리가 사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절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2020 도쿄올림픽 행사가 취소된다거나 일본 경제가 현재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아베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쳤고 트위터에 아베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들이 100만 개를 넘어섰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현재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뒤를 이을 만한 후보조차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 타마대학교의 브래드 글로스만 일본 정치 전문가는 아베 총리가 한 방식으로 정부를 지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 시점에서 야당에 괜찮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럼에도 아베 총리를 고집하고 있다 라 전했는데 여기서 아베 총리를 데빌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일본인들이 아베 총리가 악마인 것을 알고 있는데 악마보다 나은 대책이 일본의 야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일본 대부분의 언론사들도 아베 내각을 강력히 비판하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한국을 막은 것이 오히려 일본의 비즈니스와 관광 등 일본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아베 내각의 최근 선택을 강력히 비판하였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2012년 말에 시작된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아베 정권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기대감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아왔는데 최근 어둠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처럼 1% 부근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고민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4분기 이미 일본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8%로 폭락하였고 더욱 소름돋는 것은 아직 이 수치가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 폭락 및 최근 중국 사태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추락해야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한국을 상대로 한 불합리한 외교 정책들을 원상복귀시켜 놓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된 일본 차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되어 반송된 것입니다. 리아 로버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전날 오후 일본에서 들어온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 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원전 사고 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되는 일본 물품에서 방사능 초과가 검출된 사례는 그해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모두 875건이었습니다.
일본 수입차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리안 오버스틴은 전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도요타와 혼다가 북미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당했습니다. 지난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 자동차는 북미와 중남미 시장에서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열리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총 324만 대의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요타의 이번 리콜 대상은 2010년 이후 생산된 코롤라와 아바론 등 4개 차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혼다도 이날 에어백 관련 문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총 27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혼다 자동차에 장착된 에어백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납품했던 다카타는 결국 파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는 지난 20일 독일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한 혐의로 불법 장치를 장착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17년 이후에만 닛산 자동차, 고베제 강소, 미쓰비시 전선, 도레이 등의 기업들이 품질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 기업들의 품질 신화를 다시 무너뜨리며 일본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위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도요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닛산은 85%, 미쓰비시는 82%나 매출이 줄며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전 세계를 점령했던 가전과 반도체를 한국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아직도 자랑하며 일본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그중 일본 자동차를 대표하는 도요타는 일본 전체 주식시장 1위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며 동시에 전세계 자동차 기업 중에서도 1위의 시가총액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이마저도 흔들리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동안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연간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3조 6,847억 원으로 전년보다 52%나 증가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판매대수가 전년보다 3.6% 줄었지만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등 고가라인 판매가 급증하며 매출 수익성 강화를 이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출액이 105조 7,904억 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었는데 현대차 매출액이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 삼성전자, 2018년 SK에 이어 세 번째 매출 100조 원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신차 출시와 더불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현대자동차 주가도 놀라운 기록을 냈습니다. 지난 20일 현대차 주가는 전날보다 8.55% 급등한 12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에게 수익성 강화를 이끈 SUV가 2020년에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네시스 GV80은 출시하자마자 첫날 15,000대가 계약되며 현재 2만 대가 넘게 계약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올해 판매 목표로 설정한 2만 4천 대를 출시하자마자 달성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GV80에 이어 G80과 GV70 등 올해 럭셔리 라인업을 연달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네시스에서만 올해 5천억 원, 내년에는 1조 원의 추가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는 북미와 유럽에서 일본차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아직 일본차 판매량이 못 미치지만 지난해 현대의 펠리세이드와 기아의 텔루라이드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3만여 대가 팔리며 4.5%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기아의 텔루라이드는 2020 북미 올해차 SUV 부문에 선정되어 그 품질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텔루라이드는 지난해 2월 미국 시장 출시 이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58,604대가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해 8월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펠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가 돌풍적인 인기를 끌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기세를 몰아 제네시스 GV80, GV70 등 럭셔리 SUV로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일본은 최근 정부 전시관을 열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최근 강제동원 조선인 유고를 대량 소각한 것이 밝혀져 국내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에는 한국의 세법을 내라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해법을 내놓으라며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었고 지금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부품과 소재를 수출해 성장했던 일본 기업들은 점점 위기를 맞고 있고 이젠 일본의 마지막 데드볼이라 여기고 있는 자동차 산업도